뭘? 개무팅. 나? 응.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해졌죠? 내가? 어. 아, 준장하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오늘 동두천 국민체육센터에 왔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의 최고의 모임 짱클럽에 왔습니다. 오늘 뭐 들어가실까요? 좀 늦었는데.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 게임을 잘 짜줘가지고 올 때마다 좀 재밌게 게임 치고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지인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신유철, 네. 김영환님 찍고 있어. 이렇게 게임을 짜주시거든요. 일단 9번 코트 들어가세요. 9번. 그때 보셨죠? 이렇게 항상 짜주셔가지고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 빡세게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예. 운동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짱클럽 화이팅! 네,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예, 어제 먹은 라면 육수가 다 빠집니다. 진짜로. 예, 게임을 한 다섯 게임 쳤나요? 저희? 그죠? 시장 고친 것 같은데. 예, 아, 저희, 뭐라 그럴까요? 이름을. 저희 뭐가 있을까요? 저희. 변두리 원정대 어때요? 원정대.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할 거니까요. 저랑 맞짱 뜨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십시오. 아, 그리고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분은요, 직접 소개하시죠, 뭐. 안녕하세요, 변두리 와이프입니다. 변두리 원정대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 윤주호장님. 8번 코트 가서 8번. 박수! 이승민님하고 성경씨. 3번 코트 가야 돼, 3번. 빨리. 감사합니다. 배봐. 다쳤어. 꺼내줬어야지. 날 꺼내, 날 잃어서 좀 안 좋지. 에잇나인입니다. 아, 미안. 아, 소리. 우와. 또 쓰레기다. 아니 뭐. 와. 역시.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동생이랑 마지막 게임 마무리했습니다. 뭐 소감 들어봐야죠. 네. 자꾸 뭘 하려고 해가지고. 누가요?
그쪽이요. 아, 저요? 네. 아, 저요? 네. 아니, 그냥, 그냥 언더하면 될 걸 굳이 밑에서 쳐가지고 안 넘어가게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 뭐, 한번 올려. 어, 진정해도 이상해졌어, 사람이. 왜? 어? 아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올려줄 건 올려주고, 만들어갈게. 어? 아, 랠리를 이어가라. 랠리를 이어가야지. 자꾸 무리하다가 끊기고. 어? 어? 띄워주고. 지가 다 받으려고 가운데 서서 수비하고. 나 어디서 수비하라고. 어? 나 어디서 수비하라고. 본인이 지금 디조 초심 그 급을, 수준을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후위가 너무 약해. 후위가 약하다? 네. 나 뭐 어떤 뭐 스매시가 약한 거야, 뭐. 아니, 나 그리고 실수도 일단 막 컨트롤 부분이죠. 어. 사실 컨트롤로 이게 급수가 나뉘는 것 같아, 내가 보고. 그거를 그럼 다음에 한번. 체력이죠, 결국에. 운동하는 건 아니야, 너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노노하는 거 아니야. 형 봐봐. 32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몸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 개못하던데? 뭘? 개못해. 나? 응.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해졌지? 내가? 어. 아, 준장하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 A조였으면 약간. 더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여기? 넘어왔어. 아, 솔직히 앞은 진짜 좋았어. 아니, 준장하면서 얻은 게 있지. 얻은 게 있다? 어, 앞. 근데 이런 것도 있다. 너무 많이 잃었어. 얻은 거에 비해. 아닌가?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준장을 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이게 형이 후위에 형이 준장할 때 후위에 서면 되게. 불안해. 아니, 그러니까 세 명은 커 보이는데 형만 작아 보여. 아. 변두리 원정 대 이제 퇴근합니다. 운동 시간 4시, 3시까지인데, 1시간 더 남았는데, 못하겠습니다, 이제. 박세아, 신현이. 네, 가보겠습니다, 형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저는 칼국수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이거 이제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변두리 현정대 수빈, 정재, 성철. 네. 네. 오늘, 네. 토할 정도로 최고 갑니다. 이따 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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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음식점에 들어왔고요. 네, 칼국수 보이시나요? 해물입니다, 해물. 안에 온갖 가지의, 수만 가지의 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 숨 쉬고 있습니다. 네, 아니야, 안에 새우 100마리 있어. 어, 너무 기대되네, 진짜. 제가 이제 위쪽에 올 때마다 가는, 오는데요, 여기가. 예? 예, 오늘 짱클럽 운동 너무 좋았고, 제가 또 하이라이트, 라켓을 들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더 오려고 맡겨놨거든요. 다음에 한번 더 와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